자, 형님들, 오늘은 제가 물을 아주 우디고 지리게 시원하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대박, 개꿀잼. 아이, 봄수야,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만 보고 좀 교육적인 거 봐. 교육적인 거 시끄러워 죽겠어. 그 사람 떠드는 아이고, 거. 재밌단 말이야. 이거 택박님 방송 재밌단 말이야. 택박님 방송. 아, 그런 거 보지 말고 잉여맨 유튜브 그런 거 보면 되잖아. 아, 그 재미없어 그런 거. 역시 대박님 방송이 최고지. 택박님 방송이 뭐야? 에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디 보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이거 도련님 아니야? 태태기 삼촌? 에? 뭔 소리야? 이거 삼촌이라니. 택박님인데. 잘 봐봐. 이게 무슨 삼촌이야? 대박. 물 붓는다. 아무리 봐도 삼촌 같은데? 이게 삼촌이라고? 아니야? 맞잖아. 아무리 봐도 눈, 코, 입다 닮았는데? 이거 삼촌? 그거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생방송인데, 이거? 응? 뭐야? 그거 가서 확인해야겠다. 삼촌! 자, 형님들 모두 태기로! 자,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야, 시작과 동시에 달풍선 100개, 앙, 김오띠, 앙, 앙! 하여튼, 오늘 한번 리액션 오지게야! 엉덩이 한번 신나게 흔들겠습니다, 형님들! 자, 실룩, 으셀룩, 실룩, 셀룩, 실룩, 셀룩, 실룩, 실룩, 셀룩, 셀룩! 아니, 또 1000개를! 이거는 엉덩이 하나로 안 되겠지, 형님들? 좋습니다. 한번 물 오지게 부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워터파크! 개장! 삼촌, 뭐야 이거? 뭐야? 아야, 봉지야, 빨리 나가. 나 형, 지금. 삼촌 지금 촬영 중이야. 빨리 나가, 빨리. 뭐야, 삼촌 진짜 택박이야, 삼촌이? 나 택박방송, 나 택박방송 짱 좋아하는데 삼촌 택박 진짜 택박이었어? 택박이다, 택박. 삼촌이 님들 나가, 하이, 하이, 태기로, 태기로, 하이, 하이님들. 나가, 나가. 내가 나가서 애니 줄 테니까 빨리 나가. 택박이다, 택박이! 형님들 사생판이 들어왔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실수, 실수. 보자. 여기가 바로 그 태빵이님 잼. 역시 태빵이님이 사는 클래스 5점고 지렸고 괜찮은 거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으로 인정, 인정. 올리지 말고 인정, 내려 인정. 안에서 후회한다면 후회할 시간은 후회하는 강이고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새가 지적이는 부분이고요. 힘들어서 여기까지 일단. 태빵이님 중신 쥐빵이 왔습니다. 쥐빵이 태빵이님. 달풍선 5000개 형님들 김오대. 시끄러워 죽겠네. 팀 소리가 안 들려. 아이, 그러니까. 아유, 시끄러 시끄러. 응? 누가 왔나 본데? 누구세요? 저는 저 대빵이님 매니저 중신 쥐빵이라고 합니다. 매니저 쥐빡이 뭔 소리야? 그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방금 싱성치 않은 기분을 느꼈는데 이거는 대빵이님이 달풍선 500개가 터진 각? 그 이거 인정? 인정 빅키맵 탁! 갑니다 지금! 뭔 소리야? 삼촌 친구라는 거야? 뭐야? 뭔 소리야? 이모띠! 와호호호! 아, 진짜 TV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저거 택박이 저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거. 아이, 엄마. 저 삼촌 저거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엄마가 좀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들어오겠어 이러다. 그래, 맞는 소리다, 맞는 소리. 엄마가 한 소리 하고 올게. 응, 빨리 갔다 와. 갔다 올게. 아유, 시끄러워서 살겠나, 이거. 좌로기 이모띠! 아유, 우로기 이모띠! 시끄러워. 오케이, 오케이, 김옥주. 도련님, 좀 들어갈게요.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방송 중에, 매니저 빨리 내쫓아, 이거. 우리 저기. 지금, 우리 대빵이님이 방송 중이신데 지금 뭐 하시는 짓거리세요?
뭔 소리야? 게임하는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게임이라뇨? 이건 아주 신성한 달프리카 방송이라고요. 아이 뭔 소리야? 시끄러워 죽겠어. 조용히 좀 해요. 이 우리 태빵이님의 방송을 인정하지 못하다니.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에바 참치 꽁치 삼치 넘치 가문의 숙치와 뭉치. 아무튼 나가세요. 아유 시끄러. 아 조용히 해요 그럼. 아유 빨리 빨리 나가세요. 탁. 태빵이님 제가 무찔렀습니다. 예, 기빵이가 열심히 해냈습니다, 형님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오지게 해봅시다! 기모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신나게 가봅시다! 아니, 시작과 동시에 달풍선 5,000개! 기모띠! 형님들, 오늘은 색다른 리액션을 원하신다고요? 뭐가 좋을까? 그래! 그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쥐빡이 일로 와봐. 예, 형님. 자, 아래층에 기저귀 찬 아주 멍청해 보이는 아주 꼬마애가 있을 거야. 그 녀석을 빨리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형님. 저 쥐빡이가 목숨을 걸고 우리 택빡이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당하겠습니다. 택빡! 쥐빡이 가자! 가자! 이 뭉치가 뭐야? 눈빛? 이 팬티? 내 놈이 바로 뭐야, 김범수냐?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와요 김범수? 뭐야? 잠바 메고 따라와! 너 뭔데? 너 뭐한 녀석인데? 아주 신성한 우리 대빵님의 방송에 이용되어줘야겠다. 빨리 따라와! 뭐야 이거? 빨리 앞으로 가라! 자, 당장 일로 와! 삼촌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태빵님 제가 명을 완수했습니다! 쥐빵이 잘했구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택박이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택박이로 리액션을 아주 오지고 지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하는 거야? 자, 봄새 형 말 잘, 삼촌 말 잘 들어. 너 택박이 방송 잘 되는 거 좋겠지? 그치, 그럼 삼촌 말만 믿고 따라주면 돼. 자, 알겠지? 자, 여러분들! 택박이도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건 절대 위험하지가 않아요. 자, 봄수야, 저쪽 구석에서. 뭐 하는 건데, 근데? 자, 행님들! 지금부터 분노의 불꽃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전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고 아주 재미난 리액션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자! 딱 감고 버텨. 자, 불꽃쇼. 둘, 셋, 쫙! 행님들, 이게 새로 나온 분노의 불꽃 똥꽃쇼라는 겁니다. 자, 삼촌의 방송에 미쳤어, 이거! 좋았어. 이대로만 되면 방송이 대박이 나겠구만. 아, 삼촌이 미쳤어, 엄마.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삼촌이 방송한다고 나한테 불도 주고 아주 나를 갖고 놀았어. 빨리 혼내줘. 아유, 진짜. 아니 불도 주고 물도 주고 와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못 참겠다. 이번에야말로 딱 한번 혼내야지. 아유, 시끄러 죽겠어. 그만 좀 해요, 착각들에. 아니 정수님 왜 들었어요? 지금 생방송 중이란 말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생방송은 무슨 생방송?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만하라고, 그만해! 우리 택박근님의 위대한 방송을 파괴하지 마, 이 들다리야! 넌 뭐야! 아, 오늘도 퇴근을 했구만. 집에 가서 여보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태태기가 빨리 취직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네.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뭐야? 아우, 벌레. 진짜. 징그러. 이거 봄새 이게 여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징그러. 아유, 삼촌이 몰라. 삼촌이 뭐 벌레를 뭐라 그랬지? 뭐? 벌레 막 풀어놨어요. 태태이가 벌레를 풀어놨다고? 왜? 너 뭐야?
그 뭐 리액션인가 뭐가 한다고 벌레 사왔는데 이거 다 돌아다니잖아. 이거 찌그러 죽겠네. 리액션을 한다고? 아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삼촌한테 물어볼게. 야 태태가, 아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자 형님들 오늘 종벌레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어, 형님들 잘 오자. 어 야 아이 형 또 왜 왔어 형은 또. 아니 야 오늘 오랜만에 퇴근하고 왔는데 왜 우리 집에 벌레가 있는 거야? 아이 오늘 종벌레 먹방하기로 한 약속했단 말이야 시청자들이랑. 뭐 살아있는 벌레를 먹방한다고? 어 이거 식용벌레라 괜찮아. 아이 도대체 뭘 하길래 그래? 어 이 사람 누구고? 아 아저씨 근데 우리 지금 택방님 지금 신성한 방송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야, 이게 도대체 뭔데? 태태가 이거 뭐 채팅방에 올라가는데 막. 아이 형 지금 5만 명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야 태태가 그래도 나가. 야 이 벌레를 먹는 거 좀 심하지 않냐? 야 빨리 야 방송 꺼. 이거 안 돼. 아이 안 되겠다. 야 쥐빠가 빨리 이 사람 끌어내. 어 빨리 나가세요 이 냄새나는 아저씨야. 야 빨리 방송 꺼 이제. 야 나가 이 아저씨야. 나가. 아. 아이 태태이가 물리쳤습니다. 태태이가 도대체 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어, 방송을 하긴 하는 건데 벌레를 먹잖아. 아니 내 아이디가 영구정지라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16K 탐미호예요. 끼끼.